시작할 때 비례반수 공부 많이 했고 요즘은 제 앨범을 추천드리죠. 피아니스트 앨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앨범이 있는데 카피하긴 힘드실 거예요. 저도 카피하고 싶지만 그냥 듣는 거로 만족하는 앨범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아, 저는 카릴라 블레이도 좋아해요. 죄송해요. 답변이 느리죠, 참. 여기 있다. 페드로 마리아노.
제가 도착해요. 짠. 끝. 기타. 설탕. 설탕이. 내 발 밑에 설탕이. 됐나?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여우, 상황 여우 닮았어. 누가 누구 닮아가는 거야? 집에서 해요. 연습실 멀리 잡으면 헬스장 잡는 거랑 똑같아요. 멀어지면 절대 안 가. 그리고 저는 하다가 졸리면 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돼요. 집 에서 한 전 성인 되고 거의 다 집에서 작업실 따로 안 잡았어요. 멀면 제가 안 가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. 뭘 치지?
그건 좋다 그랬는데 악보를 넘겨버렸네? 재미가 없어갖고. 재밌는 것 있나? 물 쳐볼까? 허허, 웨코 모이고 있어. 웨코, 하이, 하이. 내 다락방 나와요?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곡이 없지? 하이? 결정장애가 있어요. 얘 아까 치즈로 쳐야겠어. 오늘은 이 곡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. 종모씨, 운전 좀 해요? 저 운전 완전 잘해요. 아저씨랑 뒤에 트럭 아저씨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파워 후진해가지고 비켜줬어요. 진짜 지렸다. 와 진짜 당황하지 않고 진짜 차분하게 진짜 이게 제가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제가 너무 가파라서 차가 막 밀리는 거야. 근데 앞에 벤츠 있고 무서웠어. 피아노 온라이트는 영창인데 보통 영창이랑 되게 달라요. 이게 이 모델이 좀 오래된 모델이라 다시 제작 안 되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. 운전과 음악을 잘하는 저예요. 제가 운전을 거의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운전을 한 지 한 3일 차예요. 근데 첫날은 주차를 못해서 주차를 도움을 받아야 했고 친구의 도움을 그것을 잘 전수받아 어제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도 자신 있게 나가서 볼일 하나 보러 동사무소 가는 건데 거기 갔다가 카페 가서 빵 사갔다가 빵 사가지고 또 다른 카페 가서 커피 사가지고 집에 괜히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어요. 당하죠? 알아요. 조용히 해요.
저녁 같이 먹을 걸 배달시켰는데 지금 배고파서. 완전히 9시 20분 비행기. 스타를 왔다고 해가지고 저 밥 먹으러 갈게요.